UBC 울산 방송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연휴 막바지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뭐 가족들, 연인, 친구분들과 나와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외솔 최연배 선생 탄생 123돌을 기념하는 기념행사 그리고 식후행사로 한글사랑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가수 양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이번 연휴 정말 길죠? 이렇게 쉬어도 쉬어도 끝이 없네 이런 느낌이죠? 아닌가요? 계속 쭉 쉬시고 싶으시죠? 저는 뭐랄까 좀 나이를 먹고서 울산이 굉장히 오랜만인데 역에 내리는 순간부터 굉장히 산세도 아름답고 이렇게 도시로 들어오면서 되게 깨끗하고 정갈하고 뭐랄까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는 도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산 시민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니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자리는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공을 기리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엄청 영광이고요. 그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반가워하실 애송이의 사랑 아시나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지만 여러분들 한 소절이라도 아시는 분들을 함께 불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내 곁에 있어줘. 감사합니다. 추운데 애송이 사는 분들 양파의 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이에요. 아시죠? 박학기 선배님. 너무 감미롭고 아름다운 곡들이 많으세요. 아, 우리 팀 쪽에. 저도 그런 곡 좀 주세요. 네, 양파향은 제가 처음 본 게 네, 예. 정말 애기 때예요. 애기 때, 그죠? 그죠. 깐단쟁이 때. 1997년도에 그때 고등학생이었죠, 그때. 네. 예. 지금도 사실 그렇게 뭐 아, 똑같아. 근데 옷이 이제 좀 어른스러워졌다는 거. 옷이 어른 같죠? 아, 노래를 들으면서 보통 가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데뷔하기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는데 데뷔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그동안 해왔던 걸로 감